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관사가 앞섰어. 관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명사가 무엇이고 이게 무엇인지 명사마다 종류별로 좀 다르단 말이에요. 명사고는 반드시 관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명사도 반드시 와야 돼요. 요 두 개는 필수로 와야 되고 이거는 선택적으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게 명사고란 말이에요. 그럼 관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좀 보죠. 관사의 종류. 관사가 무엇이고 관사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게 관사예요. 관사는 기본적으로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어떤 숫자냐니까 대상의 수 숫자예요. 숫자 대상의 수를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책상이 하나 있으면은 꽃이 하나 있으면은 one flower죠. one flower 그죠? 두 개가 있으면은 two flowers가 되겠죠. 그죠? 두 개가 있으면 세 개가 있으면은 three flowers 됩니다. 그죠?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기 생각이 좋아하느냐니까 둘로 딱 나눠서 생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도 있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다섯도 있고 아이 복잡하잖아요. 아 나 복잡한 거 싫어. 난 단순한 게 좋아. 하나거나 여러 개지거나 하나거나 여러 개거나 그죠? 하나다 그러면은 one flower 얘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얘를 a flower 앞에 a를 붙이는 거예요. flower 여러 개다 그죠? 여러 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니까 flowers라고 하는 거죠. flowers 그죠? 이걸로 이제 꽃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꽃이 하나냐 여러 개냐 그죠? 그런데 하나냐 여러 개냐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부족한 느낌이 드느냐니까 너도 알고 날도 알고 있는 바로 그 꽃 그죠? 바로 그 꽃 one flower which you and me know 그러니까 both you and me입니다. 너와 내가 둘 다 알고 있는 그 꽃 이건 우리 좀 다르게 표현하자 라고 한 게 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two flowers, three flowers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which 마찬가지 너와 내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꽃 그죠? 이거는 우리 the flowers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 가지 방식이 됐어요. 네 가지 방식으로 하니까 뭐 두 가지 방식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꽃들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너와 나 사이에 수천 년간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무려 수천 년 동안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한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꽃은 a flower, 두 개의 꽃은 flowers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the flowers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가 되나요? 이거는 좀 불특정한 하나, 특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하나. 얘는 특정하지 않은 여러 그리고 얘는 특정한 뭐예요? 하나 얘는 특정한 여러 이렇게 우리 공간적인 대상을 지정을 해서 지칭을 하자 그렇게 하니까 서로 간에 좀 대화 잘 됐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요렇게 썼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특정하지 않은 여럿은 A를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하지 않은 A를 붙이고 그리고 특정한 하나는 들을 붙이고 특정한 여럿도 들을 붙이고 이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두 개가 있다면은 요 둘을 구분하려면은 뒤에 A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죠. 더 간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예?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A를 붙이고 얘는 AA를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요. 빼버리고 얘를 A를 붙이고 얘를 아무것도 안 붙이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얘는 뭘 붙이고 얘는 안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 우리 가진 않느냐니까 제로 관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로 관사. 그러니까 요 두 개를 A와 여기 있는 것을 제로 관사라고 합니다. 좀 유식하게 부정 관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덜을 유식하게 정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굳이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특정하지 않는 것은 원 대신에 A를 붙이고 특정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자. 아무것도 안 붙인 것을 우리는 제로 관사가 있다고 하자. 문법적으로.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그죠? 특정한 것은 덜을 붙이고 특정하지 않은 것, 특정한 것은 하나든 여러 개든 관계없이 덜을 붙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공간적 대상을 지칭하는 방법을 우리끼리 약속하자 한 것이 무려 수천 년간에 걸친 우리들 간의 합의입니다.